안녕하세요 여러분, 센치입니다. 오늘은 타오바오에서 도착한 택배 상자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잔뜩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런 게 나왔는데요. 제가 새로 나온 맥북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맥북도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맥북이나 잘 사용해보자 라는 마음에 케이스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가 있으면 조금 새로운 거 사고 싶은 마음이 덜해지지 않을까요? 색깔은 이렇게 은은한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 핑크, 조금 살구빛이 드는 그런 핑크? 핑크라기보다는 코랄? 그런 느낌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아이보리 색깔이 나는 그런 케이스예요. 색깔 예쁘죠, 은은하고. 그냥 아예 하얀색으로 사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이거 주문할 때는 일단 주문한 다음에 게시판에 자기의 맥북 모델명을 적어주셔야지 제대로 된 케이스가 도착합니다. 얘는 한 번 더 비닐 패킹이 돼 있네요. 사과 모양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색깔 되게 은은하고 예쁘죠? 씌워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바닥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미끄럼 방지 실리콘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되게 예쁘다.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라서 칙칙했던 맥북이 한순간에 산뜻해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부들부들한데 여기는 좀 까슬까슬하다고 해야 되나? 하얀색을 원했었는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그 맥북 병을 고치고자 주문했던 그런 제품인데요. 맥북 가방이에요. 이거 보자마자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와, 되게 포장도 고급지다. 이 노란색도 너무 예뻐 보여서 사실은 이거 할까 하다가 결국 저의 선택은 와, 실물이 훨씬 예쁘다. 로고가 윤곽으로 새겨져 있고요. 뒷모습도 앞면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소재인데 이렇게 또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바닥면도 요렇게 뭐 이렇게 도톨도톨? 우와, 세워지네? 요렇게 반듯하게 스스로 세워지기도 하네요. 지퍼에도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안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 없이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이런 가방 안감은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의 부들부들한 천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고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수납 공간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드는 그런 가방이에요. 16인치 맥북을 넣어볼게요. 넣었을 때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16인치 맥북을 넣으니까 상당히 무거워졌어요. 진짜 팔 운동하는 느낌? 지금은 맥북만 넣었는데 여기다가 충전기랑 뭐 기타 등등 넣으면 더 무거워지겠죠? 사실 16인치는 이런 가방보다 백팩이 더 편하긴 한데 일단 예쁘니까 다 용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가방이에요. 귀엽죠? 이거는 지원쌤 핸드폰 가방 하게 해주려고 주문해봤는데 털이 복실복실해요. 어깨에 크로스해서 멜 수 있는 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한 필기구나 핸드폰, 지갑 그 정도 챙겨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엽죠? 이번에는 카코펜이에요. 카코펜은 진짜 타오바오에서 사는 게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이렇게 3개 세트로 주문했거든요. 색깔이 예쁘고 필기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쟁겨놓고 쓰고 싶은 그런 펜입니다. 이렇게 5가지 색상과 이런 색상, 이런 색상,
가져가자. 아이고 진짜 실망인데? 키보드 케이스를 주문해 갔거든요. 근데 색깔이 화면에서는 진짜 색깔이 예쁜데 막상 받아보면 정말 되게 칙칙한 그런 색이에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아이패드 미니도 이렇게 키보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키보드랑 케이스 씌워가지고 쓰는. 근데 워낙에 아이패드 미니가 작아서 과연 이런 키보드 케이스가 나올까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해봤는데 이거 진짜 귀엽다. 휴대용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키보드 하나만 들고 나가기에도 너무 가볍고요. 이렇게 마우스랑 세트 구성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이패드에서는 마우스를 잘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그런 마우스가 세트예요. 이 키보드를 연결해서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불편해요. 이 스페이스바가 사이즈가 작게 해서 억지로 우겨놓다 보니 저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스페이스바를 치게 되는데 자꾸 이거 윈도우키를 누르게 되고요. 엔터키도 굉장히 누르기 불편해요. 이렇게 세상 불편한 키보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나름 그래도 기능이 될 거는 다 되거든요. 펑션키를 이용해서 단축키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볼륨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검색창도 불러올 수 있고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귀여운데? 애플펜슬 케이스인데 너무 귀엽죠?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민트 색깔 먼저 꽂아줘 볼게요. 얼굴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바디 색이랑 입술 색깔이 다르네요. 입에다가 얘를 넣어서 물러 넣어주고 귀엽죠? 오! 느낌 좋은데? 뭔가 따뜻하고 막 그런 느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아이패드 미니 거치대로 사용하려고 짜잔 토끼 거치대거든요. 흰색, 핑크색, 민트색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핑크랑 민트를 골라봤어요. 흰색은 평범할 것 같고 우와 귀엽다. 생각보다 크구나. 우와 좋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꽤 큰 편이에요. 여기 뒤에서 이렇게 각도 조절도 되고요. 힘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높이 조절도 가능한 그런 거치대예요. 이게 너무 귀엽다. 와. 아이패드 지금 이거 미니거든요. 꽤나 안정적이고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핸드폰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올려놓고 보관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이폰 13 프로를 올려볼게요. 민트 색깔도 볼게요. 민트 색깔도 굉장히 예뻐요. 제가 보라 민트 조합을 좋아하잖아요. 완전 찰떡인데? 보세요 여러분. 오 예뻐.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다. 보라색 민트색 조합 너무 좋아요.
이거 삼각 이상으로 굉장히 만족입니다. 11인치 아이패드도 한번 올려볼까요? 11인치 아이패드인데 불안하지 않게 어찌대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이패드 미니 6 케이스입니다. 오, 얘는 마음에 들어요. 기대하던 그런 예쁜 보라색이고요. 이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이게 탈착이 된다는 거예요. 와, 되게 신기한데? 아이패드 미니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패드가 작다 보니까 이 커버 없이 그냥 이렇게 들고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리형이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성도 꽤나 강한 편입니다. 비닐을 떼주고 여기가 되게 두꺼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랑 비교해보면 얘는 좀 얇은 그런 플라스틱 느낌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두툼해요. 여기다가 아이패드를 넣어주고 아이패드 넣은 모습이고요.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펜슬도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생겼어요. 커버를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요. 필기각도 그리고 영상 시청각도 두 가지 각도로 세울 수 있고요. 얘는 꼭 이렇게 가로로 필기할 필요 없이 이게 탈착이 되니까 떼서 와 이렇게 살짝 얹어놓고 세로로 필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점 같아요. 이거는 꼭 미니 사이즈 아니라 11인치나 12.9인치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은근히 이렇게 세로로 놓고 필기하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가로로 놓고 쓰다가 세로로 필기하고 싶을 땐 뜯어서 이렇게 놓고 필기하면 되니까 좋은데요? 근데 커버가 너무 달랑거린다. 여기에 딱 붙지가 않고 자성이 너무 약해요. 그냥 거의 커버는 달랑달랑거리는 형식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살짝 붙기는 하는데 너무 자성이 약해요. 그냥 바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커버가. 그 점은 좀 아쉽네요. 짠! 아이패드 파우치 두 종류입니다.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일단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속이 비치는 그런 스타일의 파우치예요. 투명 파우치. 사이즈는 딱 11인치까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케이스를 넣고 넣으니까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잘 들어가고요. 여기 앞에다도 악세사리들을 같이 수납할 수 있어요. 여기 고리가 있어서 애플펜슬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 핑크색도 뜯어볼게요. 핑크색도 귀엽죠? 파우치는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편이고요. 앞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투명한 커버이기 때문에 두께감은 따로 없고 여기 뒷부분은 약간 살짝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패드 미니는 상당히 넉넉하게 들어가요. 이번 달 타오바오 화울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셨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